여러분, 오늘은 미국 대학과 독일 대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가시면 메뉴 선택을 놓고 고민하시죠.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거 시키면 저게 먹고 싶고, 저거 시키면 이것이 먹고 싶죠? 독일 대학과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블로그를 통해서 독일 대학 영어로 가기, 거기에 학비 무료인 독일 대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 대학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영어로 굉장히 많은 전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대학은 일단 학비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도 저한테나 혹은 저희 블로그에 무슨 말씀입니까? 독일 대학은 학비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독일 대학, 즉 공립대학은 학비가 없습니다. 다만, 16개 주 가운데, 바덴, 바텐, 브루크라고 하는 주만, 16개 주 가운데 그한개 주만, 비용을 받습니다. 근데 그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 300만 원밖에 안 하지요. 다른 주는 지금까지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대학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영어로 수준 높은 학문을 배울 수 있다. 그것도 장점입니다. 자,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 가운데 우리가 갈수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라고 해도 US News and World Report 랭킹을 보면 100위 밖으로 나갑니다. 물론 QS라든지 TH 랭킹을 보면 서울대가 40위권으로 기록됩니다만은, US News and World Report 랭킹은 100위권, 연고대는 2, 300위권으로 나갑니다만은, 여러분이 갈수 있는 미국 대학 가운데 100위권 이내 대학이 많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장점을 들을까요? 만약에 미국 사립대학을 간다면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가 국내 대학 수준이거나 학비 전액을 장학금을 받아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 대학은 어떨까요? 대학원에도 학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대단히 많다. 또 하나는 미국 대학의 식비 플러스 기숙사비 하면 보통 15,000달러, 한 거의 2천만 원이 됩니다만, 독일 대학의 경우에 모든 비용 다 합쳐서 월 100만 원 내외, 비싸도 130만 원 내외니까 미국보다는 월등히 저렴합니다. 졸업 후에도 미국보다는 현지 취업이 매우 용이합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독일에서 연간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이 56만 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H1B 비자로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6만 5천 명입니다. 학부 졸업한 이후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독일이 졸업해 훨씬 취업하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공학과 비즈니스 면에서는 독일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나, 대학 과정이 3년밖에 안 되지요. 미국은 4년이지만. 자, 두 나라 대학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대학 가시겠어요? 미국 대학 가시겠어요? 그거는 선택입니다. 근데 독일 대학 가기 위해서는 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